박수로 받아 주십시오. 충남 당원 동지 여러분, 필승! 네, 법사위 청문회 때 증인으로 소환된 박정훈 대령이 모두 발언해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겪으면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앞에서 듣고 있노라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에게 실로 무도하고 잔인한 탄압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돼서 저 하나 잡으려고, 죽이려고 무도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 탄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죽음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최혜병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 외압을 견디면서 느꼈던 그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승 인사를 드리며, 힘내라 박정훈 대령, 국민과 민주당이 함께 하고 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라는 뜻으로 필승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고위를 선거를 하면서 요즘 초심을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여성 초보 변호사 시절에 그대 재벌 제약회사와 그대 로펌과 맞짱떠서 혈우병 에이즈에 걸린 아기들의 소송을, 공익소송을 10년간 맡았습니다. 10년간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면서 결국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정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민주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라고 민주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초심을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늘 생각하며 제 의정 생활에서도 항상 힘없고 어려운 서민,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목표가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급한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권익위원장 시절 이 무도하고 잔인하고 불법적인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구나,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된 이재명 표 개혁 공천의 상징이 바로 저다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혁파하고 새로운 개혁적인 인물로 저를 민주당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금 최고위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명령하는 일을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윤석열 탄핵하고 민주당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망해가는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누구보다 준비된 후보,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살아온 투사 전현희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제 몸에 꽂힌 불화살을 뽑아서 저들을 향해서 쏘아 줄 것입니다.